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정부와 축산농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 산불 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서 대처했듯이 이 문제도 잘 풀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삭발 릴레이를 멈추고 이 대열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일 것입니다.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삭발 릴레이가 냉소를 극대화하는 길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의 절규, 또 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전두환 정권 찬탈 세력의 국민 학살, 5.18 민주화 운동, 또 세월호 참사와 이어진 수많은 단식들, 과거 정권의 언론 장악, 또 기득권 특권 세력의 갑질,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의 경제 침략 등 정말로 국가적인 사안들 또 참사들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했던 자유한국당이 삭발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데 일각에서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민의 알 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편리한 사고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곡된 알 권리 주장이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의 본의 아닌 어떤 그런 관계가 인권을 무제한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통절하게 경험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언론들의 지면을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표적사정 맥락 못 짚고 검찰 발표 의존, 검찰의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기사화, 무너진 피의자 인권, 비극을 불렀다. 검찰 수사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피의사실 공표죄. 이게 당시 언론들의 자성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요. 이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는 언론의 이 각오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당시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인과 언론학자 460여 명을 조사했더니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가 개선돼야 한다 85%,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잘못하고 있다 64%. 이게 당시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의 인식입니다. 그게 지금 달라졌을 수는 없겠죠. 미국 연방 법무부가 마련한 연방검사 업무 지침은 수사기관의 브리핑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발표를 해야 될 기소 관련 보도 자료의 경우 기소 내용은 단순히 혐의에 불과하며 재판에서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것을 수사 방해나 알 권리 침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때만 되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만 있으면 포털을 압박하는 아주 이 패턴화된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한 관계자가 네이버를 평정했다. 그걸 자랑스럽게 말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털을 방문하거나 다른 수단을, 심지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 회사 앞에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인 실검운동을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숨길 수 없는 이 나쁜 버릇이 도우지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국회에 있습니다. 현재 13건의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대책 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건이 자유한국당이 낸 법입니다. 자유한국당 자신들이 낸 법조차 반대를 하고 있어요. 허위 조작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일일 겁니다.
반드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법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키는데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